여러분은 유사 피라냐를 보고 계십니다. 자, 안녕하세요. 알량농장입니다. 오늘은 진로개구리로 유명한 화이트 트리플 옥올챙이들이 들어왔습니다. 애들이 크면은 막 그 진로개구리 마스코트처럼 생겼거든요. 일단은 저는 얘들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생각하고 이만큼을 데려왔는데 생각보다 좀 적어 보이긴 하네요.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많이 데려올 걸 그랬어요. 자, 일단은 200마리가 들어왔고요. 크기 차이가 좀 있네요. 여각이 엄청 큰 걸로 준비한 거 보세요. 물 갈기 요새 너무 귀찮아서 그냥 여각이에 애초에 큰 걸로 달았습니다. 자, 한번 볼까요? 크기 차이가 좀 있는 애들이 있네. 이게 지금 이 시기에 크기 차이가 있다는 건 좀 별로 좋은 증조는 아닌데, 그래도 뭐 제가 워낙에 올챙이를 잘 키우니까 금방 또 멋지게 키워냈겠죠. 자, 일단은 얘들은 제가 한 마리에 8,000원에 분양을 할 예정이고요. 올챙이들은요, 여기서 아셔야 될 점이 화이트 트리플 오크 올챙이들은 팽맨 올챙이랑 다르게 탈락률이 좀 있어요. 온전히 개구리가 못 되는 경우도 있어요. 이거는 대부분 스피루리나 같은 녹조류 먹이가 부족한 경우에 일어나는 거긴 한데요. 아무래도 좀 더 탈락률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입양하시기 전에 미리 알아주셔야 합니다. 자, 슬슬 이제 풀어줘도 될 것 같은데 풀어줍시다. 이제 풀어놓고 보니까 또 마릿수가 꽤 많아 보이긴 하네요. 보면은 이 사료를 같이 담아주셔서 저는 이런 사료 안 먹이는데 뭐 얘들이 금방 먹어 치우면 좋겠네요. 빨리 물 좀 깨끗해지게. 이렇게 완전 조꼬미들도 있어요. 꼬리도 좀 짧네. 이런 애들 아마 개구리가 될 수는 없을 거예요. 당연히 전 이런 애들 분양 절대로 안 합니다. 애를 생각보다 많아 보이네요. 꽉 차 보여서 좋네요. 물 맑은 거 너무 좋아. 저는 이렇게 맑은 물을 보면은 마음도 맑아집니다. 옛날에 저는 공부 열심히 할 때도 공부하다가 이제 머리 아프면 한참 쳐다보고 머리가 맑아지거든요. 그러면은 다시 공부하고 그랬었죠. 근데 맑은 물을 보면 참 마음이 맑아지는데 더러운 물, 오염된 물을 보면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. 요새 물 가는 게 너무 싫습니다. 그래도 뭐 할 건 해야죠. 자, 일단은 먹이 한번 줘보고 먹이 먹는 모습으로 넘어가 봅시다. 자, 올챙이들한테 또 알량농장 특제 젤리를 먹인 모습입니다. 뭐 특제 젤리라 해도 별거 없어요. 포디바이트 사료에다가 스피루리나를 좀 더 첨가해 준 거예요. 뭐 화이트 트리플옥은 화이트 트리플옥뿐만 아니라 모든 트리플옥류는 이렇게 녹조류기 먹이 간단하게 그냥 스피루리나가 함유되어 있는 먹이를 주시는 게 좋고요. 뭐 푸디바이트 자체에도 스피루리나가 함유가 되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분말로 좀 더 추가해서 주고요. 열대어 사료나 이런 거 보시면 스피루리나 같은 거 녹조류가 첨가되어 있는 사료가 있어요. 그런 것들을 먹이면은 얘들이 다리 기형이 확연히 확 줄어듭니다. 해서 이런 걸 먹이신 게 아무래도 좋겠죠. 우리 올챙이들은 한 마리에 8,000원에 제가 분양하고 있고요. 아마 이제 한 2, 3주 내로 개구리가 될 거예요. 예쁘죠? 잘 먹죠? 지금 여기 애들도 먹이 냄새 맡았는데 이쪽은 안 주고 이쪽에만 주고 있어요. 일부러 여기로 들어가면은 좀 청소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. 지금 2일 후에 찍는 거거든요. 그 영상 이후로 물이 그새 그렇게 맑진 않죠?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만족하고 만족합니다. 자, 짜잔, 넘어가 볼게요. 자, 되게 잘 받아먹고 있었는데 카메라만 켜지면은 또 다 도망가네요. 자, 이쪽에도 그냥 한 덩어리를 줘야겠다. 이쪽 애들이 영 먹여놓잖아요. 자, 귀엽지 않아요? 이렇게 옴뇸뇸뇸 먹는 거. 자, 핫데프 올챙이에서 개구리 될 때 폐사율을 가장 줄일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. 일단 스피루리나 당연히 중요하고 이렇게 육지로 연결된 물에서 육지로 바로 연결되는 것도 중요하고요. 또 하나 이런 거 코르코브들 같은 거 띄워주세요. 옆에서 봐주시는데 그러면 개구리들 더 올라와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물에 빠져있는 개구리가 없게끔 해주시는 게 포인트죠. 포인트입니다. 얘를 막 물려서 먹는 거. 물 벌써 더러워졌어. 저는 올챙이를 키울 때 맑은 물에 한번 키우는 게 제 소원입니다. 자, 애들이 알량농장에 온 지 6일이 지났습니다. 물 더러워진 거 보세요. 근데 전 이런 물은 나쁘지 않습니다. 이게 물 색깔은 이래도 탁도가
맑잖아요. 일단은 맑은데 색깔이 안 예쁜 거라서 이런 건 전 뭐 크게 싫어하진 않습니다. 애들 엄청 많이 컸어요. 와, 또 이 뒷다리나 올라간다. 와, 진짜 많이 컸습니다. 아, 근데 실시간에 물 더러워지는 거 진짜 안타깝네요. 자, 그리고 많은 분들이 화테포유 올챙이들 먹이 만드는 법을 혹은 먹이 질문을 많이 주셔서 제가 한번 그냥 만드는 모습을 찍어볼게요. 저는 푸디바이트로 올챙이 특제제를 넣었는데 저는 몇 가지를 더 첨가를 하죠. 한번 보시죠. 첫 번째로 푸디바이트. 푸디바이트는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. 만들면은 한 2일 내로 다 먹여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일단은 푸디바이트에다가 뜨거운 물을 푸디바이트 양이 약 3배, 3:1 비율로 섞어줄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이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다. 지금 이만큼 엄청 적어 보여도 만들어 놓으면은 생각보다 양이 많다는 거. 아, 그리고 저는 여기다 몇 가지를 더 첨가해요. 근데 이거는 제가 첨가하는 거고 필수는 아니에요. 예, 제가 첨가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스피루리나. 트리프록들 다리 발달에 상당히 도움이 돼요. 녹조류 먹이가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원래 푸디바이트의 스피루리나가 첨가가 돼 있어요. 원래. 근데 저는 좀 더 추가를 하는 편입니다. 일단은 올챙이들이 초식 성향이 강한 것도 있고 하니까요. 자, 그 다음에 알테미아까지 섞어준 거고요. 알테미아는 사실 별 효과는 없습니다. 그냥 먹이 반응을 극대화시키기 위함인데 보통 대부분의 생물들은 알테미아를 섞어주면은 먹이 반응이 극대화가 돼요. 근데 초식성이 강한 애들은 뭐 그 효과도 미미합니다. 화테포유 올챙이들은 초식성이 강하기 때문에 뭐 그다지 효과는 없죠. 하고 여기다 전 뜨거운 물을 섞어줄 거예요. 뜨거운 물이 애들 녹이기 좋거든요. 자, 보여드릴게요. 뜨거운 물을 많이 넣어주세요. 원래 정확한 기량을 하면 더 좋아요. 근데 저는 그냥 감으로 맞춥니다. 워낙에 많이 만들어봐서 얘들의 농도만 봐도 물을 더 넣어야겠다를 알아요, 그냥 저는. 근데 당연히 계량한 것만큼 정확하지는 못하겠죠? 그래서 가능한 계량을 해주세요. 지금 물 좀 더 넣어주는 게 좋아요. 어느 정도냐면은 국물 떡볶이 알죠? 그 배달 시켜 먹는 국물 떡볶이 그 정도 농도로 만들어주시면 돼요. 거의 이 정도? 양 꽤 나오죠? 지금? 물 조금 더 넣어도 되겠다. 넣어주고 딱 국물 떡볶이 정도 농도잖아요, 그죠? 이 정도로 만들어 주시고 이게 뜨거운 물이기 때문에 식혀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완성이에요. 안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료는 2일 내로 먹이는 게 좋습니다. 상하거든요. 냉장 보관 꼭 해주시고요. 자, 이제 식히기만 하면 됩니다. 완성된 먹이 모습입니다. 탱탱한 무기 되었죠. 이렇게 맛있겠죠? 먹으면 안 됩니다. 자, 한번 바로 먹여볼게요. 얘들 반응이 어떤지 보여드릴게요. 푸디바이트는 반응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. 보세요. 두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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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둠. 피라냐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지금 얘들 냄새 맡았어요. 물려듭니다. 물려들 거예요 이제. 자, 물려듭니다 이제. 진짜로 물려든다고 세 번 말했어요. 피라냐를 떠올릴 수 있게 될 겁니다. 지금 얘들 멍청해가지고 못 찾는 것 봐. 이렇게 잘 먹으니까 당연히 뭐 성장은 잘하죠. 이 먹이가 제가 볼 때 화트푸할 때는 가장 먹이 반응이 좋은 먹이인 것 같아요. 푸디바이트 젤리 막 물려들죠. 뒷다리 나오려는 애들 있다, 그죠? 보이시죠? 뒷다리 금방 개구리까지 될 거예요. 이렇게 잘 먹는데 이제 푸디바이트의 먹이 반응이 떨어진다 이런 분들은 물을 너무 조금 넣으셨거나 아니면 수온이 낮거나. 수온이 제일 중요합니다. 화테포유 키울 때 모든 생물 키울 때 사실 온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. 저만 봐도 히터 큼직큼직한 거 하나 넣어줬잖아요. 와, 잘 먹는다. 먹이를 하나밖에 안 넣어줘서 애들이 조금 방황을 하네요. 먹이 좀 많이 넣어줄게요. 자, 먹이 잔뜩 넣어준 모습입니다. 지금 막 여기저기 막 저거 여과기 뒤편에도 있고 여기저기 이제 몰려들어서 먹을 거예요. 이쁘죠? 올챙이 키우는 거 재밌어요. 이렇게 막 몰려들어서 먹는 거 보는 것도 재밌고요. 자, 여러분은 누사 피라냐를 보고 계십니다.
자, 이제 얼추 뭐 많이 먹었습니다. 애들 거의 다 먹어가는데 그러니까 애들 폐가 빵빵해져서 훨씬 더 커 보이죠. 금방 빵빵해지죠. 아, 귀엽습니다. 뭐 먹이 반응이 그래도 아직 다들 장난이 아닙니다. 많이 먹었어도 요만해진 거 보이세요? 아까 훨씬 더 많이 졌는데 근데 먹는데 은근 오래 걸려요. 푸디바이트가 배빵빵하고 거의 물맥이 부는 것 같아요. 자, 일단은 이번 주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겠고요. 지금 뭐 보여드린 화이트 트리플 골진이는 알량장 사이트나 혹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한 마리 8,000원에 분양하고 있습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다음 주 영상은 이번에는 진짜로 거대 진해, 자이언트 진해, 큼직큼직한 진해들로 찾아뵙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알량영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뿅.